그 우리 인생도 이렇게 나무를 보면 참 봄에 어떻게 싹이 터서 싹 트면 싹 트는 대로 그것도 이뻐요. 이슬이 내린다든가 하면 그싹 튼데 물방울이 탁 이렇게 올라가지고 아침 햇살이 탁 쬐면요, 그게 보석같이 싹 하고 물방울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봄날 아침에 숲속을 산책하면 황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가 점점 나서 초록색이 되기 시작해. 그때 초록색을 뭐라 불러요? 네? 실록이라 불러요. 그때 초록색을 유록이래요. 네, 이제 초록색은 아직 아니야. 그냥 초록색으로 돼가는 그 노랗기도 하고 연두색, 연한 유록이 됐다가 이제 초록이 되고 그 다음에 실록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네? 뭐라고? 땀뽕 아직 멀었어. 그렇게 빨리 늙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방금 지나가고 있는 녹음이라고 돼, 녹음. 너무너무 녹색이 짙어가지고 어두워지는 녹음, 녹음 방초. 그러죠. 그래서 봄에는 꽃이 피고, 이제, 가을엔, 여름에는 잎이 풍성해져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열매를 맺혀가지고 맛있게 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유록이 되고, 초록이 되고, 실록이 되고, 녹음이 돼서, 결국, 열매를 맺고,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되게, 뭐예요?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싶은데, 그것도 안 해요. 열매 맺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이제 애들 다 키워서, 되게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이제 애 낳고 잘 키워가지고, 교육 잘 시키고, 시집 장가 보냈으면 나는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다산 거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 자신들은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이 다 크고 열매가 다 맺고 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뭐가 들기 시작해? 그때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해. 잎사귀가 가지각색으로. 그렇죠? 그 단풍 들었을 때 이제 단풍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려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진짜 내 인생에 내 자신의 가치를 진짜로 발휘할 때가 단풍대예요. 그래서 이제 단풍이 쫙 그때 사람들이 제일 감탄을 하죠, 그렇죠?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한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우리 이옥균 씨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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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윤희 씨 보세요. 장윤희 씨가 내일이 칠순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근데 그 노래를 그렇게 이쁘게 잘 불러주죠, 그렇죠?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죠, 그렇죠? 어, 이제 뭐 폼 잡으려고 노래하는 것도 아니야. 네? 폼 잡으려고 내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드리기 위하여 그 마음이 담겨. 우리 저기 이재명 목사님. 너 참 이제 7학년이 언제 되냐? 아, 7학년 1반이요? 네. 참 이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은 7학년도 어린애 같아요. 네. 7학년 3반이야, 저기. 그래서, 그래도, 싱싱하게, 이 마음이 항상 즐겁고,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이 은퇴를 아름답게 해준 게 은퇴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 퇴자를 아주 싫어해. 은퇴. 퇴는 이제 물러난다는 건데.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은퇴를 물러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retire라고 그래요. re는 뭐예요? 다시. 예. 그 다음, tire는? 이런가? 예. 예. 이거 뭐, tire 뭐예요? tire예요. 자동차 타이어. 타이어가 다 닳아서 갈아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새 출발, 뉴 스타트라는 얘기야. 아,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39살 때 리타이어 했어요. 타이어 갈아끼고, 현대의학 타이어를 가지고 달리고 있다가, 드디어 뉴 스타트라는 새 타이어를 끼고 현대의학에서 은퇴했어. 그래서 이제 이 단풍 시절이 아주 길어 지금. 네, 39살 때 했으니까 지금 그 뭐요? 36년. 36년 동안 타이어 바꿔 끼고 아직도 달리고 있어. 네, 그래서. 바라기는 앞으로 보자. 앞으로 앞으로 45년. 앞으로 45년. 앞으로 45년이 지나면 120이야.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아브라함도 120살에, 예. 모세도 뭐예요? 120살에 예. 예.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을 때의 그 상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신명기. 그래서 거기가 참 신명기. 34장. 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뭐예요?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싱싱했다 이거. 근데 왜 죽어요? 그럼 안 죽어지. 병도 없었어. 근데 왜 죽어요? 이 말이 안 돼.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120살 이때 지금 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생명을 받고 살았는데 그러면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싱싱해 아직도 기력도 왕성하고 네. 눈도 흐리지 않고 안경도 안 썼대. 그런데 전 모세만큼 많네. 네. 안경 썼으니까. 네. 자, 근데 왜 죽어요? 예? 야, 우리 소영 씨 정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가 할 일은 여기서 다 잘 끝났다. 이제 너는 쉬어라. 내가 너에게 주던 생명을 어떻게 이 시점에서 거두겠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던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 모세 푹 쉬어라. 네가 눈 뜨면 그때는 네가 부활했을 거다. 그때 다시 만나자. 그래서 예, 여러분 그 전기불도 이렇게 싹 하면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잖아, 그렇죠? 싹 그래서 나중에 짤깍 하면 뭐야? 꺼지는 거죠. 그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 그래서 모세야, 오늘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쉬어라. 자, 모세가 예, 그동안 참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 모세야, 부활할 때 보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죽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뭐요?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다 보니, 죽을 때가 안 돼서 죽느라고 그렇게 죽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은 이 여러분이 새로운 보는 각도만, 성경을 보는 각도만 새롭게 하시면, 정말 그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참 의미가 심장하고 참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풍이 쫙 돌면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옵니다. 그리고 유전자 막 켜줍니다. 예. 그래서 이 은퇴시 단풍기에 다른 사람들 유전자를 가장 많이 뭐예요? 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 옵니다. 어머, 어떻게 돼? 예? 네? 단풍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단풍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 인생도 저런 거지.
결국 떨어져서 떨어진 잎사귀 땅바닥에서 바싹 말라가지고 바삭바삭 흙이 돼버리고 끝나는 게 인생이지. 그래서 단풍 걸으면 다 슬프게 봐요. 부정적으로 막. 그래서 옛날에 송민도 아세요, 여러분? 70대에서나 알죠. 송민도. 이미자는 여러분 많이 알죠. 그렇죠. 이미자, 훨씬 이전에 이미자 선배가 송민도라고 있었어. 송민도 가수가 그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죠. 단풍잎만 하나 둘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단풍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표현하고, 이제는 허무하게 인생은 끝난다는 그것에 자꾸 비유를 하는데, 뉴스타단 사람은 그런 비유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단풍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래서 저는 단풍을 다 관찰해 보니까 단풍잎이 떨어질 때는요, 떨어질 때이 단풍잎이 이렇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힘없이 그냥 툭 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단풍잎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될지 아세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단풍잎이 즐겁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산길을 어떻게 해? 색색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카펫을 깔아주면 단풍이 다 떨어지고 없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뭐요? 단풍 밟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 없다. 에? 아, 길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 막 끝까지 사람들의 유전자를 켜줘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오고 단풍잎은 말라서 이제 사람들이 밟고 해서 흙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끝납니까?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떨어뜨린 씨앗이 봄에 비가 오면 다시 영양소가 돼가지고 그 단풍잎이 그 자기가 만든 씨앗을 다시 뭐요? 키우면 뭐가 돼? 자기하고 똑같은 새로운 나무가 생겨.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요. 아유, 우리가 다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단풍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단풍 때가 되면 진짜 멋있어요. 봄도 멋있지만 지금 녹음도 멋있지만. 자, 건강식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씹어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씹는 얘기는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서 드세요. 뭐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정신 없이 처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식. 이 간식한다는 것이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간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식이란 것은 위장을 휴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군것질을 해. 그럼 위장이 막 계속 이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장이 아주 피곤해져서 진짜 식사 시간이 되면 밥 생각도 없고 또 밥을 먹어봐야 뭐예요? 자꾸 소화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 소화력이 여러분이 소화력이 강한 사람은 간간이 뭐 꼭 필요할 때 간식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이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일단 간식부터 철저히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위장이 적어도 식사와 식사 사이에 적어도 4시간 정도, 5시간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위장이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가 들어가면 위장이 잘 작동을 해서 그래서 소화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소화력이 나빠지는 것은 간식과 과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간식과 과식을 없애면 대부분의 위장병,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위장병 소화불량은 깨끗이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 오시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시고 간식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 소화불량이나 이런 위장병은 그냥 그대로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간식 중에 제일 나쁜 간식이 뭐게요? 간식 중에 제일 나쁜 간식이 야식입니다. 야식 아시겠죠? 이 야식 때문에 아주 이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아주 나빠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자고 있는데 내 위장은 뭐요? 열심히 지금. 그러면 이게 반쯤밖에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식을 하고 자면 꿈자리가 막 복잡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게 됩니다. 이 수면에 장애가 있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특히 우리의 위장은 우리의 모든 기관이 그렇지만 특히 우리의 위장은 우리의 생각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속이 뒤집힌다 그러잖아. 먹은 게 뭐요? 얼려 얼려 그런다 그러잖아. 그 참 희한하죠. 그래서 속이 뒤집힌다. 토할 것 같다, 메시끄린다, 뭐 이런 게 메스껍다 이런 게 전부 뭐예요? 위장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나쁜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즉각적으로 우리의 위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심리 상태를 위장에 빗대가지고 표현합니다. 속이 뒤집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그래서 여기 저녁 식사가 비교적 단순하게 나오죠. 어떤 곳에 가면 아주 저녁 식사를 아예 안 줍니다. 저녁 식사 뭐 사과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건 굉장히 음식 위주로 철저히 하는 곳은 그런 식으로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아침 점심 식사량보다는 줄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식사가 뭐예요? 아침 식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또 희한한 얘기를 하네요. 아침 식사를 안 먹어야 건강해진다. 뭐 이런 그다음에 어저께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영양소 밸런스, 3대 영양소 밸런스를 얘기했는데, 또 최근에 와서는 미국발, 탄수화물 양을 뭐예요? 줄이고 단백질을 올려야 된다는 이런 희한한 이론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론은, 목표가 뭐였냐고 하면,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 그런 식생활이었습니다. 그 체중 줄이는 것이 주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줄어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뭐예요? 이 칼로리 에너지를 주는 물질이 아니니까, 영양소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남는 에너지는 그게 지방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지방이 많이 생겨.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제일 단순한 탄수화물이 뭔지 아세요? 그 이제 당분이 탄수화물, 당분보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단순해지면 알코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분을 발효시키면 뭐가 돼요? 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도 사실상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기름기 많이 먹고, 그러면 이 칼로리가 얼마나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운동도 안 하고 술 먹고 그냥 들어 누워서 뭐요? 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칼로리 소모가 안 돼가지고 그것이 전부 지방화 돼가지고서는 간에 축적이 되는 그런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간 같은 것도 지방간이 생기면 이제 동맥 경화도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혈관에 쌓이고 이런 것도 뉴 스타트 하면 다 그냥 없어지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고단백 식사, 저탄수화물 식사에 최근에 그 타임 잡지나 뉴욕 타임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단백 식사,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니까 그게 이제 벌써 시작된 지가 한 20년이 됐거든요. 그 20년 후에 그 결과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노화 현상, 암 걸리는 확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나타났어.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테레비에서도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고기 먹으라는 거또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백질, 고기가 많으면 단백질이 많잖아요. 단백질이 많으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은 무슨 산? 아미노산. 아미노산 섭취가 많아지면 그 아미노산에는 주성분이 질소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나중에 너무 많으면 암모니아산이 됩니다. 암모니아산. 암모니아는 독소요. 아시죠? 그래서 간이 나쁘신 분들이 간 경화가 심해서 간이 나쁘신 분들이 이 고기를 먹으면 간 혼수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왜? 암모니아 양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모니아가 내 몸 속에서 생기면 육식을 해서 생기면 간에서 해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간이 나빠지신 분들은 해독을 잘 못하니까 암모니아가 피에 녹아가지고 뇌로 가면 뇌를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뉴스타트를 하시는 한, 그리고 대변을 잘 보시는 한, 간혼수 상태는 도저히 좋던 아주 뭐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죠. 생선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생선은 어떻습니까? 저도 어릴 때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부산 자갈치 시장 유명하잖아요. 해물 시장으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참 그 해물을 잘 요리해 주셨어요. 장어구이, 새우튀김. 네. 얼마나 우리 어머니 맛있게 튀기는지. 예. 장어구이, 예? 초장, 예? 양념 촥 해가지고 적새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그리고 갈치 탁 소금 쳐서 토막토막 내서 적새 탁 적당히 구워 놓으면 또 막 끝내주죠. 뭐, 거기다가 가자미도 있고, 뭐. 하여튼, 대구 알 하며, 예?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다가 이렇게 보면, 살다가 보면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건강식도 착실하게 하지 못했고 거기다가 좀 과로도 돼버리고 이제 스트레스도 좀 받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SOD 유전자가 꺼지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이게 너무 많아지면 또 세포막을 산화시켜가지고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서 노화현상을 일으키니까 이 세포를 새롭게 만들어내려면 단백질 요구량이 필요량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고기가 땡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땡기는데 고기 먹어봐. 그래서 이 고기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이 여기 많죠. 병원서 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 고기를 많이 먹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그 말을 오해를 해요. 고기가 역시 몸에 좋은 거구나. 근데 고기가 몸에 좋기 때문이가 아니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암 세포나 정상 세포도 어떻게 많이 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그 많이 죽어버린 그 정상 세포들을 다시 빨리빨리 다시 만들어 내려면 원료가 필요하잖아. 그 원료에 이제 그 단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암 세포들은 이 밸런스가 깨진 영양소 밸런스가 깨진 상태, 즉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암 세포들은 뭐예요?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팍 넣어주면 암 세포들이 뭐예요? 막 좋다고 막 먹고 막 번식하고 그래요. 이제 그때 방사선을 쬐거나 독한 항암제를 넣어서 암세포를 죽이기가 뭐예요? 쉬워요. 암세포들이 자, 몸조심하자. 이러고 쪼그리고 있을 때는, 그리고 그래서 방공호에 숨어 있을 때는 항암제로 폭격을 아무리 해봐야 좀처럼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들이 고기를 막 공급을 해가지고 막 암들이 파티를 하고 막 있을 때, 그때 이제 폭탄을 터뜨리자 하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그런 상황, 내가 단백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남아 돌아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절대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 그 세포막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거기에 단백질도 필요하지만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이런 여러 종류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산해내는데 필요한 가장 필요한 원료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만큼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져서 세포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죽어버린다. 이렇게 될 때는 콜레스테롤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단백질 많고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이 뭐예요? 고기야, 육식이야. 그러면 갑자기 고기가 어떻게 해요? 확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린이 인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갑자기 뭐예요? 뼈가 땡기게 되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팍 땡기면 그 땡길 때는 조금씩 먹어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먹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얼렁뚱땅 뉴 스타트라는 걸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막 하여튼 고기 한 점만 입에 들어갔다 하면 암 재발할 줄 알아라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 것은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야, 고기 먹어도 괜찮구나. 그러지 마세요. 최소한도로 내가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땡기게 돼 있어요.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박사님 술이 땡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땡기는 데는, 그 땡기는 그 땡기게 하는 원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님이 땡기게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잡신놈들이 땡기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별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구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술이 땡기거든 잡신놈아 물러가라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기를 먹는데 아무 고기나 먹느냐? 그래서 가능하면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콜레스테롤은 뭐예요? 적은 쪽. 기름은 지방은 적은 쪽을 선택하다 보면 결국 육고기보다는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생선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히게 참 생선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고기도 사실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선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고 하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생선들은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들은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왜 그러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웃기지 마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최고의 과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 인간 과학자들이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그거를 어느 날 내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밝혀보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추구를 해보다가 드디어 어느 날,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암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소위 발암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발암물질. 이 발암물질은 어떤 화학물질이지만, 특히 이 발암물질은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발암물질 중에 가장 발암물질 중에 강력하고 지독한 발암물질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암 연구가들도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발암물질이 바로 아질산 아민이라는 그런 발암물질입니다. 영어로는 나이트로저민이라는 그런 물질. 이 물질은 아질산과 아민이 합해진 물질입니다. 근데 아질산은 어디에 많으냐면 이 채소에 많습니다. 자, 아질산은 질산으로부터 옵니다. 질산염이 절여지면 아질산염이 돼서 이것이 아민이라는 물질과 합치면 이게 최악의 발암물질이 된다. 그런데 그래서 이 질산염은 어디에 맞냐? 채소입니다. 그럼 채소 안 먹어야 되잖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질산염 또는 아질산염 자체는 전혀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암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물질이에요. 근데 요게 뭐하고 합치면? 아민하고 합치면 요게 아질산 아민이 돼.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아민만은 발암물질이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 요 두 물질이 합해야 돼. 그런데 그럼 이 아민은 어디서 오냐? 아민은 바로 해물에서 오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채소가 어떻게 되면 절여지면 아질산염이 된대. 그 절인 채소하고 아민이 많은 해물을 함께 뭐예요? 섞어져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젓갈김치야, 아시겠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젓갈김치죠. 그 경상도 사람들은 김치떡에다가 막뭐 어떤 회물이든지 다 집어넣어, 아시겠죠? 갈치도 집어넣고 뭐 꼴뚜기도 집어넣고 새우도 집어넣고 뭐 온갖 거 다. 그래서 그게 아주, 그러니까 그 김치떡이 아질산 아민 독이 돼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경상도 지방 사람들이 간암 위암 발생률이 제일 높고, 중국에도 검사를 해 보니까 중국의 그 해안 지방, 남부 해안 지방, 그거 어업을 많이 하는 지방 사람들이 간암, 위암, 식도암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해물 중에 어떤 해물들이 아민 함량이 제일 많게? 그 아민의 특징은 이게 꼬릿꼬릿한 냄새를 냅니다. 뭐 경상도에서는 꼬릿꼬릿하다고 그러지 않고
뭐 어디서는 또 쿨이다 그러고 또 경상도에서는 뭐라 그랬다? 콤콤하다 그런다. 콤콤한 냄새 난다. 그 어떤 해물이 제일 콤콤하고 꼬릿꼬릿하고 꼬릿꼬릿하고 그래요? 오징어. 오징어 맞아요. 그래서 오징어가 아민 함량이 최고로 높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새우 이런 것도 뭐예요? 새우, 게 이런 것도 다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오래돼도 꼬리꼬리해가지고 불쾌한 냄새가 나잖아. 그게 이제 아민이 변질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민 함량이 가장 적은 것들이 이 깨끗한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생선인데 얘들은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돔 그렇죠? 돔도 돔이도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고 조기 연어 붕어 좋아요. 우럭 뭐 잉어 농어 뭐 있는데 얘네들은 주로 좀 깊은 바다 속에서 살고 있고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 전복이니 조개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보면 새우니 이런 것들은 이 갈치니 이런 것들은 다 구질구질한 그 육지 가까이 강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바다를 더럽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많이 내려오는 그런 데에서 세운이 그러니까 청소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청소하려고 만들어 놨으니 너희는 안 먹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민도 많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해물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그런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연어는 먹어본 일이 없는데 이제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연어 맛을 한번 본 뒤에는 저는 연어에 팍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박사님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런데 식사 대접한다는 게 우리는 식사 대접 받을 때참 억울해요.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싼 거야.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건 칼국수. 비빔밥 뭐 해봐야 된장찌개 맞아. 그런데 이제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겠다고 좋은 식당에 갈수록 먹을 게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일식집으로 갑시다. 그런데 일식집에 가면 이제 저는 그 연어 연어 뭐 테리야키, 쇼야키, 쇼야키는 소금만 적당히 치고 깨끗하게 구워서 그래서 저는 그 구이 연어 구이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회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 회가 그렇게 안 땡겨요. 참. 그래서 이제는 생선 그러면 조기구이 연어구이, 그 다음에 황태, 속초지방에 많은 황태. 근데 하여튼 연어가 최고예요. 근데, 그래서, 1년에 한 두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래요. 뭐 여기서 맨날 바쁘게 지내도 보면 먹고 싶어도 먹을 기회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란 얘기입니다. 요즘 들어와서 이 계란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옛날에 뭐 좀 건강한 식생활을 한다 그러면 계란을 적극적으로 피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비빔밥 시킬 때는 꼭 계란 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나오는 연구 결과들은 학자들이 사실상 놀래고 있어요. 그 계란 노른자 위에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피한다고 그랬는데 콜레스테롤이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 그 계란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진짜 올라가는지 이를 그러니까 옛날 과학자들은 무조건 그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그런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하고 뭐예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간주를 해버렸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 콜레스테롤 분명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계란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세상에 계란을 매일 두 개씩 일주일을 먹여놓고 혈액검사를 해도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거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안 올라가느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콜레스테롤에는 그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고 잘 그 콜레스테롤을 금방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위 레시친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함께 있어가지고 그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는다는 보고가 나오고 그래서 계란을 뭐 오래 계속 먹어도 별로 건강에 나쁜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계속 지난 한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거 뭐 잘못됐겠지 그래서 그걸 무시하다가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올수록 이게 뭔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 계란은 또 이거 특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계란 안에는 정말 병아리 한 마리를 만들 수 있는 그 귀중한 요소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이 계란이 땡기시거든. 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따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계란 가지고 너무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음식 문제로 너무 부들부들 떨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은 한번 뭔가를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또는 뭐 고기 고기 한두 점 먹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음식 가지고 너무 그냥, 부들부들, 공포스럽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그냥 뭐예요? 우리 생명이 왔을 때, 요구되는 들러리 또는 기본 여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어떤 배는 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는 이거밖에 없고 그럴 때는 기분 좋게 드세요. 네? 기분 좋게 드세요. 이거 먹을까
되는 거. 그럼 그 놈의 스트레스 가지고 유전자 더 꺼져. 아시겠죠? 아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 뉴 스타트를 해도 유연하게 하시라. 유연하게 하시라. 그래서 운동도 막, 오늘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막, 피곤해도 해야 돼. 그래서 군대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연성 있게. 예. 잘, 아, 여러분, 우리가 꼭 운동을 해서만 피곤한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면 또 피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오늘은 쉬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나를 달래는 순간이다.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운동 노이로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운동 노이로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동을 안 하면 막 불안해, 이제 막. 운동할 때만 뭐요? 아, 암이 재발하지 않겠구나.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내가 쫓기는, 운동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않고, 운동을 해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즐기면서. 아, 야, 요새 느릅바위 올라가니까 참 좋대요. 아, 거기는 느릅바위 안 가본 사람들 있어요? 예. 네. 네? 안 가봤어요? 오, 가보세요. 네. 네. 너륵바위가 다 적당해요. 이 경사도가 약간 있지만은, 그리고 멀지 않아서 좋아. 아, 그렇죠? 네, 멀지 않아요. 그래서 왕복, 뭐, 너륵바위 올라가서 좀 푹 한 10분 쉬다가 내려오면 왕복 한 시간이면 대충 돼요. 그렇게 멀지 않죠. 거기 이제, 올라갈 때 좀, 그러면, 한꺼번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중간에 좀 쉬어가면서 올라가시면, 거기에 이제 요즘 비가 와가지고, 그 큰 바위가 있거든요. 그 이제 바위 위에 올라 앉으면, 그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제 물이 내려와요. 그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서 또 저쪽으로 흐르고, 그래서 쬐끄만 폭포들이 쭉쭉쭉쭉쭉쭉 물 소리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앞이 톡 터져서 저게 이제 높은 산 그 능선이 보이고, 거기 아 멋있어요. 그래서 자, 너륵바위 가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기분 좋죠? 예! 이 정도면 뭐 뉴스타트 음식 뭐 나쁘지 뭐요? 않잖아요. 그렇죠? 박수. 예. 네. 자, 이제 제가 고혈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한 15분. 하여튼 뭐 뉴스타트만 하면 고혈압이고 당뇨고 지방간이고 동맥경화고 뭐요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원인입니다. 원인을 올바로 파악하면 뭐든지 문제없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해결은 없죠. 그런데 이 우리 지금 제가 강의할 그 고혈압을 보통 일반인들이 보통 고혈압이라고 할 때는 고혈압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중추성 고혈압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혈압을 조절하는 혈압 중추가 우리 뇌에 있는데, 이게 망가져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중추성 고혈압. 이런 혈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거고, 중추성.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신장성.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왜? 콩팥에서 피를 걸러야 되는데, 콩팥에서 피를 못 끊으니까, 이 몸에서 자꾸 콩팥을 향하여 피를 더 많이 보내면 더 잘 걸러질까봐. 그래서 애를 쓴 과정에서 생기는 신장성 고혈압. 그래서 콩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대개 다 혈압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성 고혈압. 이거는 마음의 원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맨날 화내는 사람들이다. 맨날 하루 종일 이런 사람들 여러분 딱 만나 보면 인상만 딱 봐도 여기 이마에 고혈압 딱 써놨어.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표정부터 뭐요? 이러고서. 언제든지 싸우려면 싸우자. 이런 사람들은 막 혈압 확 높습니다. 시민성 고혈압.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는 원인이 너무나 분명한데, 원인 불명의 고혈압. 야, 중추성도 아니다. 콩팥도 안 나쁘다. 뭐 그렇게 내가 맨날 화내고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아.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혈압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본태성. 본태성이라는 이 말 자체가 참 애매모호한 얘기예요. 본태성. 본태가 뭐예요? 이건 상태라는 태자고, 이건 뭐예요? 본래 상태라는 말입니다. 본래 상태라는 말은 본래 그런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런 거야라는 말은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본래 고혈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만 해도 본태성 고혈압은 본래 그런 거라고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본래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인간의 정상 혈압은 90에다가 나이를 보태면 정상 혈압이다. 그럼 이상구 박사의 정상 혈압은 뭐예요? 165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제 혈압 오늘 재면 120이에요. 또는 110. 그때 저렇게 배웠어,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고혈압 되는 게 뭐예요? 당연하다고 배운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얼마든지 조져요. 그렇죠? 70이 돼도, 7학년 일반, 우리 이제 뭐 저기 다 정상 혈압이야. 그 나이 플러스 90이란 건 말도 안 돼. 그러면 하여튼 간에, 이 본태성 고혈압이란 건 원인을 모르게 나이가 들면 생기는 고혈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원인 모른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고혈압, 동맥경화, 암 이런 거를 다 옛날에는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성인병이라 그랬어요. 성인병. 성인병이라면 나이가 좀 들어서 사람이 되면 생기는 병이다. 성인병. 그 대개 50 이상. 근데 이제 요즘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요즘은 성인병이란 단어 자체가 아예 뭐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인병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무식하게 돼 버렸어. 이제 나이하고 상관없이 고혈압도 뭐 이제 20대 고혈압 환자 많아요. 20대 암 환자도 많고, 뭐, 걔들이 벌써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지하고 대한의학협회에서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생활습관병이다. 그 말은 생활습관에 따라서 유전자에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죠. 중국에서는 성인병이란 말이 없었어요. 옛날에. 중국에서는 성인병이란 말 대신에 참 재밌더라고요. 간부병이라고 그랬다고, 간부병. 공산당 간부님들만 걸리는 병이야. 왜? 간부님들만 고기 먹고, 이렇게 사니까 차 타고 댕기고, 일반 백성들은요, 중국 사람들 참 못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뇨도 없고, 그 중국에 당뇨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 옛날에 중국 가면, 여러분, 그 길가 호텔 방에서 아침에 내려다 보면 길 꽉 찬 게 뭐예요? 자전거야. 꽉 자전거. 그 저렇게 맨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당뇨 걸릴 리가 없어. 이제는 당뇨병 넘쳐나는 거야, 이제. 예. 마, 다 차 타고 다니고. 자전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국 가서 강의할 때 그렇게 했어요. 너희 나라도 곧 발전할 텐데, 경제적으로. 자전거 없어지는 날, 당뇨병, 암 이런 게 폭등할 거죠. 꼭 그렇게 됐어.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 절대 갖다 버리지 말고 계속 타라. 그러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 중국에서 뉴 스타트가 막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연변에 가서 그 연변 예술극장. 한 1,000명 이상 들어가는 큰 극장에 그냥 막 꽉 차서 그 주최를 누가 했냐면 공산당 기관지 연변일보사가 했다. 근데 그때는요, 거기 가서 강연회를 하려면 돈 갖다 주고 강연을 했어요. 네. 왜냐면 연변일보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강연회를 해서 극장을 빌려야 되는데 대관료가 없다. 중국이 그런 나라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 이렇게 갖다 주고 강연을 했어.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왜? 뉴 스타트를 전화하려면 돈 뭐 쓸 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이 신문사에서 제 강의를 다 번역해가지고 신문사에서 매일 실은 거야. 연재로. 그랬더니 그 연변일보 뭐 당 기관지니까 그렇죠. 다 보고 사람들이 다 뉴스타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병 낫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사로 전화를 하는 거야. 내가 이 당신 그 신문 보고 병 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사에서 그러면 병이 어떻게 났는지 수기를 써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 강연 기사가 이제 끝나고 난 데는 그 다음부터 병 났다는 수기를 이제 신문에 올리니까 막 뉴스한테 폭발해.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변일보사에서, 그럼 수기 중에 제일 흥미진진한 수기를 10편을 골라서 시상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시상식 할 테니까 또 와서 시상식하고 또 강연회를 하자, 이거야. 근데 이제 연변을 보사에서 뭐라 그러면 상을 줘야 된다. 상품 값이 없다.
그래가지고 얼마 주면 되냐? 그러니까 또 막 500만이 필요하다. 그때는 500만 원이면 중국 큰 돈이었어. 하여튼 그 번에 가봤더니요, 1등상은 황소 한 마리야. 그래가지고 쭉 해서 이제 500만 원어치 상품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지금은 흐지부지하냐. 뉴스타트가 막 인기를 얻으니까 사이비 뉴스타트가 막 나타나. 그래가지고 장사치들이. 그래가지고 이 뉴스타트가 마치 뭐요? 돈 버는 방법을 확 변해버려가지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흐지부지. 그래서, 결국. 참,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순수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돈 버는 거하고 결탁을 해버리면 이 생명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왜? 생명 가지고는, 생명은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 즉 뉴스타트의 주인공이신 생명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이게 뉴스타트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성을 안 지켰으면 강당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참 이 강당이라는 게 천장이 좀 높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막 숙소는 막 그런 대로 막 깨끗하면 되니까 이 강당이 좀 이 천정이 너무 낮은 게 제가 천정이 좀 높고 그러면 뭐예요? 이 공기도 양도 많고 그래서 좋은 건데 그래서 강당을 좀 그래서 근데 여러분 동작 빠르네. 이래 가지고 치매 걸릴 리가 없겠는데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참 어느 분이 도와주셔서 이게 좀 뭔가 자금이 부족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강당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의 네, 여러분 중에 계세요.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기 저쪽 편 그 꿀뚝 있는 데 있잖아요. 나무인데 거기 해서 건물 옆으로 쫙 해서 강당을 새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이 밑으로 안 내려와도 그냥 숙소 2층에서 뭐예요? 그냥 쭉 가면 강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숲도 보이고 막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고혈압 얘기한다고 하다가 강당이 튀어나왔어요. 고혈압 얘기는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얘기 간단해. 자. 그런데 왜 이게 원인을 모르냐고 하면은 모세혈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혈관.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고혈압의 생활 습관 속에 있는 원인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가. 맞아요.
그 다음에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 혈압 올라가.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왜? 그 기름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압을 자꾸 올리려고 그런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고 짜게 먹고 맵게 먹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올라간다는 거는 그건 상식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오늘 잔치집에 가가지고 거하게 먹었어. 기름기 많은 막 갈비도 뜯고 막 삼겹살도 먹고 막 짜고 매운 거 거하게 먹었어. 먹었는데 혈압이 올라갔냐 하고 한번 보려고 혈압을 재 보니까 내 본래 혈압이 120에 80이었는데 거하게 먹고 재 보니까 130에 80이야. 그런데 옛날부터 병원에서는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리려면 혈압이 얼마까지 올라가야 된다? 14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하게 먹고도 뭐예요? 130밖에 안 되니까 봐라 나는 뭐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생활. 그런데 혈압이 오르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120에서 130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또 짜게 먹었다 그러면 이게 132로 오르고 또 거기다가 뭐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 그럼 이게 138이 되고 그런데 아직도 뭐요? 140은 안 되니까 아 괜찮네. 나는 고혈압 안 걸리는 사람이 모양이다. 이러고 이제 계속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음식도 고치지 않고 자꾸 가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이 고혈압의 원인이다. 운동 부족이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 참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자, 운동 부족이 되면 뭐가 축소가 돼요? 모세혈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폼 잡는다고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음식, 뭐 기름기 많은 음식 그런 거는 자꾸 더 많이 섭취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뭐 그런 거 먹어도 나는 혈압 안 오르더라, 고혈압 안 되더라 해가지고 이제 40 이후 뭐부터 50부터 그런 거 막 먹는 거야. 막 먹고 또 운동은 운동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위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갈수록 또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고 이러고 되니까. 내가 먹는 음식, 스트레스 받는 양, 뭐 이런 데는 변화가 별로 없어도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데가 운동 부족으로 인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식생활이 점점 그렇게 고지방 식사로 되고 하면서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이 모세혈관이 줄어가는 것이 고혈압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모세혈관 줄어가면 옛날에는 거하게 먹어도 혈압이 젊을 때는 120에서 126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세혈관이 점점 뭐요? 줄어들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이제는 20, 128이 되었다가 132가 되었다가 왜? 모세혈관이 많아야 혈압이 잘 안 올라간다. 그렇죠? 여러분, 지방도로, 우회도로가 많아야만 고속도가 잘 안 맥히겠죠. 그렇죠? 맥힌다 싶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우회도로로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모세혈관들은 이 우회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은 어디서 재요? 고속도로에서 재요. 큰 동맥에서. 그래서 이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지면 고속도로가 점점 더 막히겠죠. 그럼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도 첫째 모세혈관을 발달시키자. 그다음에 둘째 뭐예요? 자,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자. 운동을 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줄이자. 하면 혈압은 뭐예요? 없어지게 되어 있다.